지금 엔진이 나간 거죠. 제가 들어갔어요. 우와, 이거 어려워. 자,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악, 자, 우측으로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겠는데? 기수 왼쪽으로. 땀나겠다. 자, 내부. 이장님. 네. 제가 조종이 뭔지. 윤정 씨, 내 비행이 뭔지 보여주고. 맞지? 기대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윤정 씨가 베스트인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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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갑시다. 그래도 경험자니까 또. 제가 예전에 보잉 기종은 한번 시뮬레이터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연습하면 뭐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17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3일은 이거 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잉 타셨으니까 에어버스도 한번 타보셔야 돼요. 저 진짜로 너무 떨리네요. 네. 자, 다들 지금 큰 맘 먹고 계세요, 지금 기장님들은. 거의 입 다는 곳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앞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일. 진실의 치아가 계속 안 보이고 있어요. 이 벨트 차시는 것부터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냥 벨트만 찰 줄 알아. 딴 건 아무것도 갑자기 못하고. 형님 쫄? 좌측에 있는 사이드 스틱. 저 말하는 이제 조정관. 저희 비행기 조정관인데. 사이드 스틱. 근데 왼손으로 해야 돼요. 네, 기장 님의 좌석에서는 왼손. 예. 이제 저 부기장 좌석에서는 오른손. 아, 나 때는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지금 이거. 네, 네. 아, 이거 왼손. 아, 이거 좀 부담스럽게. 소무장이 훨씬 어드밴스 된 항공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어드밴스 된 항공기를 잘 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네. 예, 이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륙하기 전에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하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파워 드시고. 자, 멀리 보시고요. 네. 자, 비행기 왼쪽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비행기 왼쪽으로 갑니다. 아, 십자가 벌써. 자, 오른쪽으로 쳐주시고요. 아, 오늘 최악인데요? 오, 갑자기 너무 쏠려. 오른쪽으로 쳐주시고. 뭐 했어, 이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 무서워. 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진짜. 자, 복수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뭐야? 엔진 원 페일. 원 페일. 엔진이 하나 폭발했어. 엔진 원 페일. 시지요? 원 페일. 우와. 엔진 원 페일. 원 페일. 아니,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제일 센 겁니다. 아니, 오늘 처음 타보신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지금 엔진이 나간 거죠? 제가 들어갔어요. 우와, 이거 어려워. 자,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악. 자,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겠는데? 기수 왼쪽으로. 땀나겠다. 자, 내부. 자, 피치 들립니다. 피치, 저 십자가 따라가 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안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들어가는구나. 진짜 어렵더라고요.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 승객들 막 불어다니겠네요. 그렇죠, 지금 난리 났죠, 기내는. 자, 조금만 기수 내려주시고. 너무 높나요, 기수가? 네, 이제 저 FD라는 그 십자가 가운데를 점을 맞추시는 게. 예. 네. 아, 그 여유있던 표정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비행기 우측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Don't sink. 그 앞에 Don't sink. 터레인. Don't sink. 장애물 있습니다. Don't sink. 심지어 장애물까지 있어? Don't sink. 오! 부딪힌 거 아니야? 장애물 있습니다. Don't sink. 오! 네. 오! Don't sink. 뒤집어졌어! 또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와, 저렇게 sink rate. I've control. Sink rate. 아예 워싱턴 들어올 순간에 이미 항공기는 끝났다는 소리죠. 이미 예. 아니,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잘난 척 다 하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라떼는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일반 우리 기장님들도 사실 컨트롤하기 상당히. 아니, 지난주에 우리 승객분들과의 마찰할 때도 최악의 상황을 직접 주셨잖아요. 뭐 의자 뒤로 뭐 다 제껴라, 뭐 여기서 뭐 앞에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깨달음이 있었군요. 예, 예. 기장님, 네. 교관님, 살살해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조종이 뭔지, 네, 비행이 뭔지 보여주고. 아기가 됐네요. 자, 부문장님 이번에는 그러면 랜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륙 한번 해보셨으니까 제가 꼭 살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미 자, 가겠습니다. 네. You have control.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저 앞에 활주로 런 인사이드. 자, FD 십자가 따라가 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앞에. 네, 앞에 활주로 잘 보세요. 활주로 어딘지 보세요. 예. 지수 들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볼 게 너무 많아요. 십자가도 맞춰야 되고. 너무 높아요. 이거 공장님 헬리콥터 아닌데. 기장님은 신나셨어 지금. 아까 다만 그대로 갚아주고 계시죠 지금. 부문장님 어디 가세요 지금? 지금 여기 승객들 탑승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터미널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터미널로. 터미널로? 거의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지금? 어 상황까지 왔어 상황. 어우씨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 바람을 엄청 습풍을 엄청 세게 주셔가지고 터미널로 가는데 바람까지 불면 저게 이제 기장님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상황을 주신 거죠. 예. 지금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 못 따라가겠어. 이게 왜 안 맞죠? 이대로 못 내릴 것 같은데 다시 회항해야지. 낙하산 펴야지. 우측으로. 부딪히나봐. 자, 아이브 컨트롤. 둘 다 아이브 컨트롤. 네. 드라이브 스루예요? 오. 이 시뮬레이터 생기고 이 화면 처음 나왔을 거예요. 건물 앞에. 건물 앞에 주차하는 거? 야, 진짜 대박이다. 근데 아까 되게 잘하신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잘하시는데 기대를 많이 바라는 것도 이게 뭐 논밭에. 불시착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건물을 들이받고 있잖아요. 아유, 부문장님 어떠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비행에 센스가 없는 이 사람은 조종사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막 곤발바닥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새로운 곤발바닥을 저는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아 축구 못하는 사람들은 개발. 개발. 아 저거 못하는 사람은 곤발. 저는 미련에 터졌다는 얘기죠.